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2.7세.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픈 상태로 지내는 기간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. 예, 아파요. 침대 하루 종일 누가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래가 누가 있는가 그걸 모르겠어요. 너무너무 못 견뎌있습니다. 딸한테 미안하다 미안해도 네 부창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했죠. 돌봄이 필요한 노년의 삶. 복지 선진국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? 여러분은 어떠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?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6명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. 2025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요. 고령화로 인해 부담이 커지는 노인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 노원구에 자리한 작은 세탁소. 세탁보다 옷 수선으로 소문난 세탁소다. 그래서 요 기장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. 이만큼 잡아오신 거 어머니? 기장만 하면 어머니? 기장만 하면. 경옥 씨의 수선 솜씨가 좋아서다. 세탁소 일을 하며 노모를 모시고 사는 경옥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녀다. 잘해요, 착하고. 엄마 돌봐가면 집안 살림이 오동 다 해가면서 하니까 대단한 거고. 그래서 내가 오면 맨날 그러잖아. 너도 네 몸을 챙기고 네 몸도 좀 아껴라고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잖아. 그러니까 맨날 저렇게 바쁘게 여기라고. 짬 날 때면 영상통화로 어머니를 챙긴다. 여보세요? 엄마. 그래요. 뭐야? 안 보이잖아 얼굴이. 비 온다고? 어? 한 시 온다고? 한 시에 밥 먹으러 가야지. 알았어, 이따 가서 밥 먹자. 좀 이따 갈게. 아들이 세탁소 일을 도와줘 요즘은 한결 수월하다는 경옥 씨. 연로한 부모님의 부양 때문에 집 근처 세탁소에서 수선 일을 시작했지만 한동안 그마저도 쉬어야 했다. 그때도 거의 제가 한 1년 넘게 일을 안 했어요. 일을 못했어요. 두 분 다 아버지 병원에 있고 엄마는 병원에 있고 아버지는 24시간 모시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일을 못했어요. 일을 못했는데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다 같이 있으니까.